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예배 먼저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요. 현실 문제, 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 없이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딱 한 군데 공동묘지가 문제 없어요. 거기 갈 때까지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크리스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오는 것 같아. 역사적으로 증명하죠. 근데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사실 붙잡자 이겁니다. 예. 현실. 현실 우리 눈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현상.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인들을 뭐 종합적으로 시작할 때 현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은 현실을 안 바라보죠. 여러분이나 나나. 현실을 안 바라보죠. 사실을 보는 거죠. 사실 보자. 사실이 뭐냐. 그 현실 뒤에서, 현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어떤 영적인 배경이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 얘기해도 영적인 사실 그걸 모르니까 뭐 백날 얘기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현실 뒤에서 그 현실의 문제 모든 일들을 발생케 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런 그 주모자 주동 인물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죠. 사탄이죠. 어둠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어둠의 조직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현실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자. 그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다 안고 있는 현실 문제는 그냥 사라져 나간다 이런 얘기죠. 예.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을 뭘까, 무엇을 잃을까, 무엇을 잃을까, 마태복음 31절. 예.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얼굴에 마태복음 33절.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이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로서 느끼면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생활을 살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 그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어떻게 될까? 내 기도 안 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주감의 세력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문제 뒤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서 43장 11절. 예. 나 외에는 본 자가 없다. 나! 이사야서 43절. 내가 행하면 누가 이걸 뒤집었겠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게죠. 그러면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작정하셨어요. 왜? 모세가 말을 안 들었어요.
바위를 말로 해가지고 물나게 해놨더니 모두가 혈기 부려가지고 혈기 부리지 마. 혈기 부리면 안 돼. 다시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지 방법대로 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바위 치라고 따라서 뭐 두 번 빡빡 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해결됐어.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먹었어. 자, 물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 해결됐다고. 그렇죠? 어쨌든 이랬든 간에 저랬든 간에 하나님이 답을 줬어. 그런데 모세는 아론 못 들어갔어. 왜? 거기 답이 있어요. 응? 14절에 그 이유가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적에 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Holiness. 여기 초점을 맞추세요. 오늘 메시지 포인트 이거예요. 대체 다해.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네 방법대로 했다 이거야. 너는 못 들어가. 응?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모세가 아론이에요. 못 들어갔다 이거야. 가나안 땅에. 응?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 마의 메시지 포인트는 뭡니까? 응? 하나님의 기준의 문제 해결은 목적에 있는 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잡았다 이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은 문제 해결, 자기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수단을 다 동원하기 전에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있어요. 응?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간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이 없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대요. 요새 뭐 다른 복음 많죠.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많이 있다. 아니다. 아까 이사야 43장 11절 13절 말씀했듯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제 영의 혼탁한 세계가 돼서 뭐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우리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4장 뭐, 내가 기어지려 생겨 나를 맞지 예수께로 갈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 그래서 페이크 뉴스가 마이너스, 페이크 가스플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문제 흔들거나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자 이게. 요셉을 보니까요 어느 날 궁중에 앉아 있더라고. 요셉이 응?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이면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나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앉은 나나 전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앉았어. 이런 사람 여기 사람 하나
못 구해요. 하나님 택하기 때문에 안 해도. 어디서 구하시오? 응? 그러면서 너 총리해라 이거야. 너 총리해라. 자, 신약을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제 신이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어. 그런데 보세요. 다 끝냈다 그랬어 로마 예수님. 그런데 로마는 그대로 있어. 응? 유대교도 그대로 있어.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 아니 예수님 다 끝냈다 그랬어. 로마는 계속 가서 잡아 죽이고 훈련도 많이 생기고 유대계는 또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막 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 여러분의 문제, 내 문제. 지금 저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 가서 더 해 문제가.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예수님께 다 끝냈다 됐고 다 과거의 문제, 현실 문제, 미래의 문제 어떻게 다 끝냈다 그랬어. 근데 왜 지금 문제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렇게 문제 이럽니까? 로마의 압박과 유대인의 핍박과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 이거야. 여러분의 문제도 그대로 있다 이거야. 그 이유는 여기 있어. 자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사도행전 1장 1장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장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뭐라 해? 기도의 14절에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다 이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잘 들으세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영적 흐름, 영적 원리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이걸 붙잡고 그렇게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있다 이게. 유대 로마 문제를 해결하고 유대인의 핍박을 해결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게. 이 행전 2장 32절에도 전혀의 힘 전혀 기도의 힘쓰리라고 그랬어. 이것을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계속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첫째로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라.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라.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라.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답을 다 줬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답을 찾자 이거야. 예수께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 다 끝냈는데 뭐 자꾸 문제가 또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지 않는 영의 설 흑암 조직. 우리 어떤 조직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원수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 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머리를 여자 후손 네 머리를 팍 잘라겠다. 너는 네 여자 후손 박중치도 밖에 못 쳐. 그대로 이루는 얘들이야. 다들 엘루야. 그대로 할래. 그대로 일어났다. 할렐루야.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로 인한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 결코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타. 타. 왜? 그 십자가의 언약.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이다. 이 십자가의 언약에서 답을 찾자 이거야.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십자가의 언약에서 찾자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언약이야.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 받았어. 예수님은 다 끝났는데 현실을 보면 내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했어요.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다 끝났는데 로마와 유대계 폭동 계속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계속 남아있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에게 절을 했어. 요셉한테. 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또 종으로 갔어. 어? 뭐 다 끝났는데 요셉은 계속 이렇게 고난을 받냐. 애굽을 살리라는 미션을 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요셉이 잡은 메시지. 요셉이 붙잡은 메시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요셉이 잡은 메시지는 애굽을 살려라. 요셉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 현실 문제를 극복해서 넘어갔대. 할렐루야. 왜 현장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보세요, 현장. 현장을 보시라고. 뭐, 총상을 플로리다 난 거. 보세요. 보세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그 외침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께 받은 증거를 전하라. 그래서 문제가 그대로 있다. 그 문제에 응답받아가지고 증인이 돼가지고 전하라. 그래서 문제가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그럼 무슨 능력으로 전합니까? 제자들에서 우리는 다 힘이 없어. 그랬어요. 무능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모든 핑계와 이유를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답을 줬어요. 뭐냐?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1장 8장. 너희가 권능을 보면 내 증인이 된다. 응? 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상관없는 우리 능력과 상관없는 권능을 주겠다. 그 현실 문제를 언약 속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속에서 답을 찾으라. 오늘. 지금 내 현실 보세요. 지금 내 현실이 죽음이다. 내 문제가 죽음이야 지금.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음이야 지금. 우리 와이프 얘기 좀 하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 우리 와이프는 2010 김동원 목사입니다. 김동원 목사. 같은 집에 살아. 2012년 초에 유망한 3기 40% 50% 생존율이요. 없던 일가 했더니 다시 번졌어요. 폐암. 2016년 초에 유방암, 폐암 말기 뼈까지 다 번졌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딱 사고 그랬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삽니다. 폐암 말기는. 그런 값도 했더니 또 작년 9월 달에 이게 또 폐에서 또 일로 또 올라갔네. 뇌로. 33번을 꾸몄어요. 죽는 줄 알았죠, 생식으로. 근데 한 6년 동안 간호를 해주고 있죠. 주물러주고. 쭉 보니까. 거기 요동함이 없더라고. 어. 그 복음만 붙잡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살아있어요. 그 일요일마다 설교합니다. 지금 내, 보세요. 그 사도바울도 그랬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내 죽음하고 지금 그 현실문제 해결하고 무슨 관계냐. 내 현실문제 지금 죽음의 예를 들었는데 죽음하고 전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관계를 맺어주면은 죽음이라는 내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거기서 답을 답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죽으나 사나 죄일 것이다. 어. 근데 내 지금 아까 와이프 얘기했는데 얼굴 보니까 은혜가 돼. 나 같은 볼벌 좀 떨 때인데 야 그래도 죽음을 넘고서는 은혜가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도 모르고 전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오늘의 답을 찾아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답은 오늘의 내 문에서 답을 찾아라. 죽음이라는 걸 예를 들었어요. 그것을 볼 적에 아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그러니까 답이 나왔다 이거야. 답을 문제를 뛰어넘었다 이거야.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의 시민 그는 천국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도 어떤 배경도 나온 상관이 없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의 말씀 하나만 붙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디 간다. 그 답을 그 말씀을 하나 잡았어요. 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 꿈을 잡았어. 꿈을 그 말씀 꿈을 잡았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 지금 아까 들었죠. 말씀 잡고 네. 그 다음에 기도. 기도 속에서 모든 우리 현실에 대한 답을 찾자 이겁니다. 전도 말씀 기도 오늘 속에서 답을 찾자. 그러면은 문제를 밟고 넘어서 승리의 장을 삼다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서 복음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플러스 인마니엘 끝났어. 문제 해결.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 보세요. 나 플러스 인마니엘. 근데 나 플러스 문제 하면 해결이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오 할렐루야 땡큐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다. 나 플러스 인마니엘. 문제 해결 끝. 동땡땡. 나 플러스 또 문제 눌러가지고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재해석 재조명. 그럼 모든 사건이 여러분이 같이 듣는 사건이 재해석되고 재조명돼서 승리의 생활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능력 속에서 답을 찾아라. 오늘 보면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16장 17절에 16절 17절에 한 사람을 이 회중에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해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사 항상 여호와 해주는 목점 양것이 되게 하소서. 다른 영적 지도자를 나신 달라 이래요. 그 여호수아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한 자네요. 여러분 신에 감동. 나도 신에 감동. 감동했다 이거. 그 신이라고 그래. 신이라고 신. 우리를 신이라 그랬어. 신. 그나 처음에 그 일도 깜짝. 오 내가 신이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야 여러분. 성령이 그 신이다 이거야. 악년자 무당들은 그 악신이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신에 감동한 자네. 그 아니 영에 머물렀다 이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 사무엘 3장 3장 1절에서 8절을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자랐어요. 영적 배경이 그렇게 자랐다 이거예요. 그 권능 받았다 이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이 다윗이 기름을 사무엘 기름을 볼 때 권능을 받았어. 기름 볼 때. 엘리야가 떠나자 무엇을 보느냐 나를 하는 갑질을 주셔서 엘리사가 그럼 죽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영광을 받았어.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 본받아가지고서는 권능을 받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 이건 얘기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어디에서? 너의 구세주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다 이거.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성에서 강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는 참 능력에서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 이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과 되는 것과 안 되는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응?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 응?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라. 영적 능력으로 들어가라. 영적 흐름으로 가 들어가라. 기도하라.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야 현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공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예요.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영적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가 성공하면 안 됩니까? 에?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응답 받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 결론 내린다.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과 응답을 받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과 응답을 받으라 이게. 딴 데서 받지 말고. 누가 보면 5장 1절에 17. 어제부터 1절부터 10절에 베드로가 팔맞도록 고기를 잡는 포기 한 번에 못 잡았어. 저기 던져라. 고기를 잡았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다 이거야. 이걸 받다 이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려 번드치 바벨을 떠나가서 아브라함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가인 318명을 거느릴 만큼 부자가 됐어. 왜?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거야.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걸 받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나를 건설하는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시험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험의 영적 방법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적 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공한 하나님의 찬스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